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매년 이맘때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은행이 연탄 후원이 작년과 비교해 40%가량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경기 악화 때문인지 기업 후원도 줄고 연탄값도 올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허 목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큰 돈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전국에 총 700만 장의 연탄을 나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다사다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 남녀 2,9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는 다사다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선 인터넷 속도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해외 나라들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결과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국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AP에 연결된 유선망의 회선 품질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당뇨병이 없는 2,5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앉아있는 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의 몸속 세포가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을 거부하면 혈당이 인체 내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돼 각종 대사 질환과 성인 당뇨병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